신성은 고요하게 가만히 있는 자에게 오고 때를 기다리고 자기 마음을 보고 아픔을 인정하고 자기 내면에 자기를 자꾸 그 아픔 인정하고 두려움 인정하면서 거기 있는 그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있는 아기에게 신성이 오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오는 거야. 근데 막 밖으로 그 열등이가 자기의 버림받은 아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이 아픔 안 보려고 밖으로 돌아다니. 반드시 낭패 보는 거야. 음식 나올 때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저는 미지근한 거. 사실은 약간 식은 온도로 먹어야 될 것도 있지만 뜨겁게 먹어야 될 건 뜨겁게, 그렇죠? 찰 거는 이렇게 차야 되는데 미지근.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 사람이 싫어요. 미지근한 사람. 헐렁하고 말라온 말도 맨날 간만 보다 끝나. 그렇죠? 괜찮아.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확 했으면 망해도 또 일어나면 돼. 여러 번 망해본 사람으로서 근데 죽도록 아팠던 사람으로서 얘기합니다. 처맞고 죽어야 될 열등이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예전에는 이런 게 있잖아. 애기들 안 다치게 하려고 엄마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해요. 그렇죠? 불에다 손 넣을까 봐. 그렇지? 다치고. 그래도 다칠 놈은 꼭 다쳐. 그래서 여기 온 어떤 아기 중에 하나가 여기를 다, 그러니까 어릴 때 연탄불이 떨어졌대요. 근데 여자아기가 여기를 구웠으니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평생을 엄마 원망하고 엄마는 자기 탓하고.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지. 그렇지? 그 아기의 운명인 거예요.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고 아픔은 아플 일은 아프게 돼 있어. 자기 버림받은 열등이를 안 보면 사고쳐. 걔가 그걸 머리를 사고친다 이거 알고 쳐? 무의식 속에 그 애가 삐 올라와서 그냥 치는 걸? 치고 나서 알아야 돼. 아, 내 속에 열등이가, 버림받은 열등이가 이지를 해서 사고쳤구나. 내 열등이구나. 버림받은 아픔이구나 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려고 하면 되게 두려워. 내가 그런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려면 사고 뭉치에 아무것도 못하는 열등이에, 짐덩어리에,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열등이라는 거, 버림받은 존재라는 거, 그 두려움을, 그 약자를 인정하고 내가 그런 존재라고, 약자라고 딱 떨어져야 돼요. 근데 예전에 저는 이게 초짜 스승이었을 때 엄마 마음이랑 똑같은 거, 계집착으로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너 큰일 나 계속. 그럼 성장을 안 해. 아기들이 다치고 잘못되고 힘들면서 그 애고가 죽어가면서 성장하지. 결코 말썽부릴 아기가 말썽 못 부리게 하면 그 에너지 자체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은 지금은 많이 내려놓고 아픈 아기들 보면 그래, 같이 아프고 내가 청산해주는 역할을 하지, 지켜봐주고 힘들다 그러면 그래 하고 같이 그런 역할을 하지,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암만 단속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또 그렇게 말썽부린 아기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고집이 엄청 세서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 죽으려는 놈을 못 말려. 예전에 테레비에 왜 그 야구선수인지 뭔지 사귀다가 버림받고 자살하려고 우울증 걸린 아기 있었어요. 여자 아나운서인데 예쁘게 생긴 아기인데.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파? 못 죽게 하려고 지켰잖아. 근데 몇 달을 지켰는데 끝내 죽었잖아. 왜? 엄마 화장실 가지. 뭐 화장실도 얘를 데려가? 오줌 싸면서도 얘를 데려가 옆에 놓고 뭐. 나이가 뭐 35살 아기를? 소용없는 거야. 호텔방 문을 열고 투신자 사람은 어떡할게요? 그 오줌도 싸? 뭐 안 싸고 말려? 안 되는 거예요. 지 인생은 지 거고 할 짓 다 해. 두 발 달린 짐승이 걸어다니면서 할 짓 다 하는겨. 여러분, 그래서 아픔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사고 안 치려고 했는데도 일단 쳤어. 그럼 받아들여야 돼. 그 다음 수습은 빨리 수습으로 들어가야지 미련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 하고 막 미움 쓰면서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막 자기 학대하고 남 학대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버림받은 아픔이 막 제자 아기들이 지금 막 사고치고 있어. 사고는 뭐 딴 게 아니여. 돈도 떼이고 막 손해도 보고 뺏기고 막 그리고 막 암 걸리고 막 계속 막 병 걸려서 죽겠다고 하고 막 자식이 사고친다고 막 계속 들어와. 그러면 아픔 보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아픔을 빨리 보고 끝내야 돼. 심지어 아니 왜 사채까지 써갖고 빌려줘? 왜? 그걸 어떡하려고? 하, 정말 내가 진짜 미쳐버리겠어. 좀 가만히 자빠져 있으라는 얘기가 그거야. 자빠져 있으라는 얘기 뭐야? 본업에 충실하고 가만히 있어 좀. 딴 거 하지 말고. 본래가 이렇게 갖다주는 일을, 세상에 도움 주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 왜 쓸데없는 일을 해서. 근데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는지 이제 내가 얘기해 줄 거예요. 이제부터. 에고는 힘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 자신과 옆에 사람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야. 열등이니까. 약자니까. 약자가 뭐에 대해 뭔지를 설명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공부를 하는 목적부터 설명합니다. 많은 아기들이 이 공부하면 하나도 안 힘들고 안 아프고 돈도 잘 벌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어요. 해피엔딩 땅.
여러분 동화책 속에서나 왕자님과 공주님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인생이 정말 있다면 아주 아주 재미없는 인생이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그래서 늘 밥 먹고 똥 싸고 늘 밥 먹고 싸고 늘 행복하고 사랑해 사랑해. 그런 일 있지도 않지만 재미없는 인생이죠. 이 공부는요 여러분 이 공부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희노애락이 홀로그램으로 고통과 아픔이 쾌락과 더불어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야. 그거를 받아들여서 즐길 수 있어야 돼. 그 한 예가 여러분들 즐기는 예가 저기 놀이공원 가면 어때요? 바이킹 같은 거 타죠? 거꾸로 요새도 있는지 몰라? 딱 올라가서 거꾸로 뒤집혀서 막 도는 거 요새 있나요? 에버랜드에? 거기 갔다가 뒤집혔는데 호주머니에 뭘 그렇게 많이 넣었어? 돈이 떠지나라 그래서 나 젊을 때 그게 처음 생겼을 때예요. 에버랜드에 보니까 거꾸로 뒤집혀서 머리카락도 다 내려오는데 거기서 주머니에서 지폐랑 동전이 막 떨어지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그걸 막 죽고 코미디였었어. 근데 막 으악 하면서 막 돌고 내려왔다가 딱 올라갔다가 또 뒤집혀서 막 돌았다가 막 이런 놀이기구 있어. 그걸 돈 주고 타. 그렇게 무서운데 여러분이 두려운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뻥이에요. 두려운 걸 원해. 그러면 그걸 못하는 사람은 뭐냐고? 이미 그걸 안 타도 이미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려움에 올라와서 필요가 없어. 그 두려움 에너지가. 내가 그 에너지를 굳이 먹으면서까지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서 고통의 압박 수준으로 왔어. 날마다 무서워. 어? 외상장부 들고 날마다 누가 와서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누가 뭐해서 지금 현실이 이렇게 개공포인데 무슨 거기서 그 에너지를 먹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안 가는 거지. 모든 두려움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고통과 수치라든가 슬픔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다 즐기면서 살려고 온 거예요. 그걸 근데 모르는 거야. 즐긴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걸 어차피 겪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여러분이 그건 싫다고 거부하는 거야. 그걸 싫다고 거부하고 안 하고 살지만 일어나기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대기업의 그 재벌 3세인데 마약 가져오다 들켰어. 근데 보니까 스포츠카에 뭐 인기 연예인하고 뭐 응? 연애도 하고 막 없는 외국 대학에 좋은 데 나오고 얼굴도 멀끔하고 다 갖췄어. 근데 뭐가 아쉬워서 그 마약 가져오다 들켜서 교도소 가고 교도소 갔어요. 몇 년을. 왜 그럴까? 여러분 아픔이 없잖아 인생에? 그러면 지겨워서 못 살아. 에고가. 에고는 골고루 먹어줘야 돼. 아픔도 먹고 두려움도 먹고 너무 지겨우니까 사고를 한번 쳐주셔야 돼. 그래서 꼭 쳐 사고를. 그래서 교도소 들어가서 다 뒤집어 놓고 아프다고 하면서 난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아파요 근데 원했어 무의식에서는. 응? 그 에고는 그걸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열등이니까 아픔이니까 그 아픔을 안 먹으면 이 세상이 존재하지가 않아. 아픔으로 이루어진 세상이야. 응?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뭐예요? 안 아파지는 공부가 아니야. 아픔이야 와라. 두려워도 와라. 수치도 와라. 다 와. 내가 즐겨줄게. 그냥 너를 그냥 확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너랑 놀아줄게. 너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어떤 게 와도. 함께 노는 거야. 그냥 확 받아들여서 아프게 놀아주는 거야. 그 진심으로 사는 거야. 터지고 깨지면서. 그때 진짜 행복이 있고 살아있는 것 같고 그게 진짜거든요. 그렇게 살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거지. 하나님 이 공부에서 병도 안 걸리고 그럼 내가 이러지. 걸려. 이렇게 얘기해요. 아, 돈도 잘 벌고 응, 못 벌 거야. 이렇게.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하려면 아예 포기하세요. 진심으로 사는 공부야. 지금 현대인이 왜 불행한 줄 아세요? 진심이 없어. 왜? 너무 무서워. 뭘 제일 무서워하는 줄 알아? 여러분이 두려움을 무서워한다고? 고통받는 걸 무서워한다고? 웃기지 마. 사랑을 무서워해. 사랑받을까 봐 너무 무서워. 사랑받게 되면 저 사람이 없으면 못 살게 되고 그럼 그 사람이 죽으면 나 어떡해? 내가 누굴 사랑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 혹시 사랑하다가 상처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아파. 어떡해? 사랑이 너무 무서워. 그래서 초식녀 초식남이 있는 거예요. 응? 뭐 두렵고 고통스럽고 이것만 아픈 줄 알아? 사랑이 더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 가짜가 살아. 너무 아프니까 내 마음을 자꾸 버려. 내 마음이 진심이거든. 엄마한테 어느 날 그랬대요. 진심을 고백했대. 엄마 생일날 금반지를 사다 주고 옛날에 어떤 여자 수행자예요. 그 아기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아기인데 금반지를 손에 끼워주면서 이랬대. 엄마
오빠보다 내가 엄마 훨씬 더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한번 줘. 항상 자라면서 보통 언니 옷은 이렇게 물려 입혀도 오빠 옷은 안 물려 입히잖아. 그치? 근데 거기는 오빠 옷을 물려 입혔대요. 다 남자인 줄 알았대. 뒤 머리도 묶어주는 게 귀찮다고 짧게 깎아놓고 오빠 옷을 맨날 물려 입고 다니고 오빠 운동화 떨어진 거 신고 오빠는 맨날 새 거.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슴에 한이 남아서 그랬대. 엄마 이제 오빠도 크고 나도 컸는데 나 소원이 있다. 내 운동화 한 켤레만 사줘 이랬대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얘 그 운동화도 그 못 신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분해 가분해. 그리고 어? 네 오빠가 없었으면 네가 어떻게 태어났겠어 하면서 그냥 마음 이해해 주는 걸 안 하고 버림받은 거야 이야기가. 그래서 그때 마음이 닫은 거야. 그때 두 말도 안 하고 집을 나와서 10년 동안 친정을 안 갔대요. 집을 안 가고 연을 끊었다고. 너무 아픈 거야. 그 다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고 웃으면서 나는 혜라님을 사랑할까 봐 너무 두려워요. 내가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혜라님이 날 버릴까 봐 너무 무서워서 혜라님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데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엄마한테 그랬다 다친 거야. 응? 그러니까 어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까 너 행복하냐? 진심 아니고 그렇게 가식으로 사서 행복하니? 현대인이 어디 행복해요? 눈을 봐. 다 좀비 같아. 지하철에서 이렇게 맛이 갔어. 다 가짜가 살아서 행복해? 그 아픔 피하려다가 행복까지 싹 다 버린 거야. 아픔이 사랑인데 사랑도 싹 버리고 이게 뭐가 사는지 헛개비가 살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아프면 아픈 게 사랑이야. 하나도 안 아파. 아플까 봐 두려운 하기는 안 아파. 그럼 그게 사랑이냐고. 사랑이 아니지. 그 아픔을 느껴줘야 진짜 사랑이고 그 아픔을 느낄 때 존재가 살아있는 느낌과 엄청난 사랑이 올라와요. 아프지만. 응? 처음에 저도 이 스승을 할 때 그런 걸 거부했어요. 저도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에고였으니까 아프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이런 거 다 거부했어. 안 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더라고. 아픔을 거부하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내가 얘기했죠. 강의에서. 세 명이 그냥 연달아 죽어나가는데 미쳐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 야 이놈의 스승 질인지 뭔지를 내가 괜히 해갖고 마음이 열리니까 진심이 되잖아요. 처음으로 그때 아픔을 느낀 거야. 너무 아프더라고. 내 가족이 죽을 때도 아파서 그걸 안 봤는데 내가 왜 남이 죽는 그 죽음의 아픔까지 같이 느끼면서 이렇게 아파해야 되나. 근데 진짜 그만둘라고 그랬어 내가. 안 하려고. 돈은 도력은 약해서 살리지도 못하고 열등감은 대박 올라오죠. 버림받은 마음과 수치는 너무 올라오죠. 아프기는 하죠. 그 밤 12시만 되면 얘가 나타난다니까. 송치면 이래. 혜라님 엄마 나 살려주지 이러고 울고 미쳐버리는 거지.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약을 먹었어요. 도인이 그때 거의 한 10년도 전 일이죠. 그때 그만두려고 막 그랬던 게 그 아픔이 사랑인가 몰랐어. 근데 제가 아픈 일을 겪고 나서 그걸 알았어요. 내가 아픈 일을 딱 겪으니까 그때 제자 아기들이 같이 아파해 주더라고. 그 저를 버리지 않고 같이 아파해 주고 막 도와주려고 할 때 너무 큰 사랑이란 걸 느꼈어. 나한테 와서 뭐 아무 일도 없을 때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뭐 주고 예쁜 옷 사주고 뭐 돈 주고 뭐 주고 그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 아픔 환자라고 느껴주면서 저한테 보냈던 편지를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메일에 이렇게 썼어. 혜라님 온 세상이 당신을 버려도 나는 당신이 진심임을 믿습니다. 다 사입이라고 하고 이상한 여자라고 하고 해도 난 당신을 믿어요. 당신을 만나고 내 존재가 바뀌었어요. 한 번도 내 자식을 따뜻한 눈으로 보지 못했던 엄마인 내가 사랑스럽게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 여자였든지 나를 알아주게 되고 내 아픔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보는 시선이 따뜻해지고 남편을 사업에 실패한 남편을 좀 더 여유롭게 보게 되고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한 당신이 이상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믿어요. 온 세상이 버려도 내가 당신을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너무 아픕니다. 당신이 아프니까 내가 너무 아파요. 이 마음을 전해서 당신의 아픔을 같이 하고 싶어. 이렇게 그런 내용이었어. 근데 되게 장문이었는데 구구절절. 그때 아 이게 엄청난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 수치에고가 죽으면서 수치는 뭐예요? 아픔은 수치라고 안 보고 버리는 거죠. 제 수치를 받아들이기로 했어. 온 세상 사람의 수치를. 창녀인 아가가 오면 내가 창녀가 되고 거지인 아가가 오면 내가 거지가 되고
다 빼앗긴 아가가 오면 내가 다 빼앗긴 여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들과 아픔을 같이 하리라. 이게 제일 큰 사랑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돈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그 마음 한 자락이 날 살게 했거든. 죽고 싶었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돼. 진심으로. 그게 이 공부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살게 되는 거. 뜨겁게. 근데 진심으로 살려면 마음은 아파.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아파요. 왜?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 이 애고는 열등해서 여러분이 부모가 죽을 병 걸렸을 때 대신 죽을 수도 없어. 심지어 대신 죽어주고 싶어도 안 돼. 그치? 나는 잘하려고 열심히 돈 벌고 했지만 그게 뜻대로 안 돼. 열등해서. 열등하면 열등할수록 내 뜻과 반대로 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아프게 하고. 부모가 그렇게 아들을 원했는데 내가 아들로 태어나 주고 싶은데 여자로밖에 못 태어나. 내 뜻대로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 내 뜻대로 못하는 그 열등이. 그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부모가 딸이라고. 애를 안 원했는데 내 존재가 생겼다고. 똑똑한 아이를 원했는데 멍청해서 돈 못 번다고. 이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나. 이 나가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이. 마음이 어떻게 안 아파. 안 아프고 살면 그게 멀쩡한 거야? 다 버린 거예요, 아픔을. 아프죠? 그걸 못 해줘서. 그게 버림받은 마음이고 열등이 마음이고 약자 마음이에요. 약자는 뭐예요? 능력이 없는 약자. 열등이가 능력이 없는 열등이.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여러분은 능력이 없다는 걸 자꾸 이렇게 생각해. 아, 저 권력자. 돈 많은 사람은 능력이 있겠지. 아니, 그들은 부모가 암 걸리고 죽어가는데 구할 수 있어? 그들은 자식이 사고로 죽는데 그걸 막을 수 있냐고요. 어차피 죽고 어차피 남녀 성별 바꿀 수 있냐고요.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냐고요. 우리는 똑같은 신성 앞에, 영체님 앞에 열등이야. 약자라고. 근데 에고들이 건방지게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달나라로 갔다 왔고 나는 미국 대통령이야. 이 시대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바이러스 따위 무섭지 않아, 코로나. 그래서 난 마스크 안 껴. 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마스크 끼게 돼. 걸려서. 응? 이 오만한 애고야. 네가 코로나도 못 이기는 주제에 어디서 잘난 척해? 하고 당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약자예요. 열등해서. 아무리 애써도 상대를 만족 못 시키다는 걸 제발 좀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 인정하려고 할 때 너무 아프잖아. 그치? 너무 아프잖아. 그래서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아픔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아픔을 보는 두려움을 같이 우리 같이 모여서 느끼고 인정해서 공부돼서 진심으로 아프지만 그걸 끌어안아서 사랑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이 공부지. 여기 와서 돈을 구하면 저기 사업가한테 가시고 그쵸? 해란만 돌 필요가 없어. 저 사랑만 받고 싶어. 내 열등이 안 죽이고 열등이한테 그래 너 똑똑하다 너는 다 할 수 있다 너는 무능함도 없다 이렇게 사랑만 받고 싶으면 저기 보육원 원장이나 응? 아니면 저 고아원 양로원 거기 아기들한테 가야 돼요. 거기 선생님들한테. 그런 곳이 아니죠.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자기의 마음이 아프 마음이 아플 수 없 아플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약자임을 우리가 약자의 마음임을 에고가 그런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진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살아서 세상에서 오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끌어안고 그걸 다 인정하고 견디면서 이렇게 딱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모든 돈도 다 갖고 권력을 가져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라면 헤라 엄마는 뭐 가지게 뭐 있냐. 내 생애 최대 가난하지. 여러분은 뭐 가끔 보면 착각하는 아기들이 있어. 여기 다 법인이에요. 개인이 가질 수가 없는 거야. 내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여기서 수장을 맡고 우리 아기들 중에 내가 스승으로 공부가 제일 많이 된 애고니까 영채님 뜻 전하고 끌고 가고 이 아기들을 공부시킬 뿐이지. 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 모든 것이 본래의 것이고 나는 위탁 잠시 받았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저 위에 알쌀 정원도 제 게 아닌데 통장에 돈 좀 있고 요새는 그림 그리느냐고 미쳐서 돈을 안 써. 택배가 안 오니까 내 통장을 보고 놀래서 이게 몇 달 사이에 많이 모였네. 한 달, 두 달 사이에. 안 쓰니까 나가지도 않아. 두문불출 계속 그림 그려. 그래서 통장 보고 이거 물가면서 많이 사겠다. 캠퍼스 많이 사겠다. 막 하고 좋아라. 옷방에 보니까 이제 옷이 꽉 차있는데 저걸 하나씩 팔아서 물가만 사야지. 되게 부자 된 것 같고. 근데 두렵지 않아. 왜 그럴까? 권력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두려운 거야. 나한테 뭘 뺏어갈 건데.
목숨도 영채님께 맡겨서 날 죽여도 영채님 품으로 가는데 뭐 두려울 게 없어. 뺏을 게 있나. 그렇잖아. 명예가 어디 있어. 난 창녀도 되고 응?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개도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멍멍 짖으면서 기어다닐 수도 있어. 아무렇지 않아요. 수치스럽고 그런 거 없어. 침을 뱉어도 기꺼이 받아. 그런데 뭐가 무서워.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도 안 무서워. 이제 예전에 감옥은 왜 무서워. 예전에는 수치당하고 나 죄인인 것 같고. 죄인이 따로 있어? 거기만 죄인이 있는 줄 알아? 다 마음의 감옥에서 죄인으로 사는데 거기 있는 아기들은 오히려 순진해. 순진해서 잔꾀를 안 부리다 멍청해서 들어간 아기들이고 또 요 머리를 잘 쓰는 아기들은 더 큰 죄를 짓고도 밖에 나와 사는 아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 있다가 뭐 손가락질을 해. 사람이 너무 아프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지난번에 뭐 아버지가 아들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하니까 막 인터넷에 뭐라고 해. 근데 아버지가 평생 때렸대 엄마를. 생각해봐. 맨날 엄마가 짐승처럼 아빠한테 맞고 있는데 이제 몸이 이렇게 몸뚱아리 자라서 그걸 보면서 너무 아픈데 승질나면 확 김에 칼 들 수 있는 거고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야. 이 세상은 나쁜 아가는 하나도 없는 거야. 아픈 아기만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아프게 해, 그 약자는. 여러분은 몰라요. 머리로는 잘 되게 한다고 하는데 그 열등이 약자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등이 약자가 무의식에 있으면. 그 약자는 굳은 믿음이 있어. 나는 약자로 살아야 된다는. 약자로 사는 걸 뭘 의미해요? 힘들게 사는 거. 아프게 사는 거. 불행하게 사는 거. 아무것도 못 갖고 가난하게 사는 거가 약자잖아. 그치? 그러면 약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여러분 50평, 60평대 아파트에 살아도 우리 아기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아기가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 난 이상해요. 우리 집이 60평인데 우리 집에 딱 들어가면 내가 이 집의 식모구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남편한테 어느 날 그 얘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이랬더래. 응, 네 명의를 해줄게.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런 거 봐서 자기 명의를 해줬는데도 집에 들어가면 이게 내 집이 아니고 여기 식모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애들을 보면 이게 남편 자식이지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애들이 아플 때마다 시어머니가 자기가 그런 마음이니까 꼭 이렇게 얘기한대. 너는 왜 내 손주를 잘 못 돌봐서. 아니 분명 엄마잖아. 근데 자기 손준 거야. 네게 아니고 내 거다 이거지. 내 손주를 똑바로 못 돌봐서 얘가 아프게 해. 응? 그 공부 잘하면 이런데 고맙다. 고맙다. 나 얘를 갖다 이렇게 잘 공부하게 해줘. 그러면 분노가 올라오더래 자기가. 왜? 자기 게 아닌 걸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 그 약자가 그 약자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지 밖에서. 약자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무시해. 그 약자의 아픔을 인정 안 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도와주려고 하는데 힘들게 만들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잃고 이렇게 돼. 그 약자가 약해져야 되니까 인정 안 할수록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자를 보면 얼마나 두려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열등의 약자 보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강자하면 돈, 권력, 명예 이런 게 가진 게 강자. 약자는 뭐예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 그렇게 따지면 해로우면 아무것도 없는데 응? 옷만 많아. 이제 그림도 많아. 어? 근데 그게 약자가 아닌 거예요. 약자 강자는 그런 게 아니야. 약자 마음을 다 효용해서 어떤 마음으로 치고 들어와도 두렵지 않아. 그래서 부동지라고 하죠. 깨달은 사람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아무리 권력 있고 힘이 세고 돈이 많은 사람도 칼을 까딱 갖다 대고 널 죽일 거야 딱 이러면 두려움이 올라오지요. 덜덜덜 떨어요. 두려움이 올라올 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괴로움을 겪으면 약자예요. 괴로움을 안 겪어야 강자야. 그게 행복이야. 날마다 돈을 잃을까 덜덜덜 괴로워 약자예요. 날마다 남들에게 수치당할까 봐 덜덜덜 두려워 약자예요. 어떤 아기가 댓글로 그러더라고. 혜라님 자기는 최약자인데 너무 행복하대. 그럴 리가 있어?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마다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사람 눈도 잘 못 본대. 그러면서 자기는 행복하대. 정상이야?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재밌어? 엄청 괴롭잖아요. 그 괴로운 아픈 나를 다 버려버리는 거지. 그리고 행복하다고 자아도취돼 있는 거지. 두려워 벌벌 떨고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못 떨고 할 때 그 마음 자체가 괴롭잖아. 여러분 수치당할까 봐 두려울 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긴장으로 이렇게 떨 때 행복했냐고. 그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 마음은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게 있는 사람도 다 느껴. 더 느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밑에 사람한테 수치당하는 건 더 무섭지? 아랫사람이면 윗사람한테 수치당하는 건 덜 무서워. 내가 윗사람이 돼갖고 아랫사람이 니까지 깨. 이렇게 덤벼봐.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옆에 남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체육선생님이 자살했다. 그래서 왜 자살했나 막 그때 소문이 돌았어. 체육선생님이 등치가 좋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남학생들을 막 때리고 가르쳤어.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준 대로 맞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그 오토바이를 남학생 중에 그 체육부 애 하나가 그거를 선생님 거를 허락도 안 받고 끌고 이렇게 다닌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알고 화가 나서 얘를 때렸는데 얘가 그냥 맞은 게 아니라 덤벼서 선생님을 흠씬 두들겨 폈어요. 그때 수치와 모욕감이 어떻겠어? 선생님한테 맞는 것도 모욕스럽지만 학생한테 거꾸로 애들 다 보는 앞에서 개 맞듯이 맞았다고. 선생님이. 그 다음에 학교를 완전히 그 휴직인지 뭔지를 하고 안 나오고 정신과 약을 1년을 먹다가 정신과 약을 왜 먹겠어요? 여기서 뭐가 올라오겠어? 사람들이 다 나 수치 주는 거다. 얘, 너 제자한테 두드려 맞았니? 어머, 어머, 너 진짜 약자구나. 너무 수치스럽다. 너 그렇게 찌질이었어? 아유,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소리도 들리고 망상증에 빠지고. 너무 그 마음이 괴롭히는 거야.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해. 다 딱하다고 불쌍하다고 생각할 뿐 아무도 얘기하는데 지 혼자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 약자 마음이 올라와서 인정을 못하는 거야. 어? 자기가 맨날 때리고 다니고 이분이 유단자였어요. 또 힘도 세고 막 헐크같이 생겨서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인데 학생한테 당하고 보니까 힘으로 딱 쥐고 보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죽었어. 자살했어. 너무 괴로우니 얼마나 괴로우면 자살까지 하겠어. 마음이 그런 존재야. 여러분이 괴로운 거? 돈 때문이라고 웃기지 마세요. 아니에요. 돈 때문에 노후자금이 없어서 두렵다고 어떤 한 게 와서 그래. 그럼 내가 그래. 나도 없어. 그러지. 난 안 괴로워. 네 마음 때문이야. 네 두려움 때문이야. 노후자금 있어야 된다고. 응? 어떤 한 게 생활비가 너무 없대. 그래서 보니까 꽤 뭐 연금도 있고 남편이 꽤 높은 직이라. 아니 없을 리가 없는데 왜 그러니? 너 생활비 뭐 어떻게 쓰는지 적어봐. 그랬더니 보험을 6개를 들었어. 그래서 내가 다 해약해. 네가 무슨 보험이냐. 내일 죽을지 모르는 애고가 보험 들다가 응? 지금은 때거리 걱정을 하고 네가 힘들게. 응? 그랬더니 그래도 죽으면 남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가 우주의 멸망이요. 네 죽음이 우주의 멸망이요. 누굴 책임질 생각도 하지 마. 모든 애고는 다 신성의 자식이야. 영체님의 자식으로 그분이 다 보호해. 네가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 네 자식이 깐난쟁이도 다 살아. 보육원도 가고. 아프지만 다 살게 돼 있어. 책임질 생각도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너한테 온 인연들한테 사랑 주고 아름답게 살 생각을 해야지. 왜 그걸 노후를 대비한다고 보험을 6개나 들고. 보험 들면 안 죽을 줄 생각하나 봐. 어차피 죽을 건데. 나 죽은 다음에 돈 나오면 뭐 할 건데. 있을 때 못 쓰고. 엄청 이상하게 사는 걸 알아야 돼요. 애고가. 그 약자가. 약자가 사니까 그래.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뭔가 대비한다고. 뭘 대비해. 응? 여러분이 뭐 사고 칠 때 예고하고 사고 쳐? 요번에 보이스피싱 당한 아기들 보면 다 핑계가 있더만. 응? 뭘 이렇게 해서 가만히 처자빠져 있으면 그런 짓 안 하잖아. 그 열등의 애고들은 이제부터 들어오면은 모든 걸 다 뺏고 여기서 그냥 체류 한 3개월 시켜야 되겠어. 뭐 돈 없다고 나가서 돈 번다고 그래서 그래 벌기는 뭘 벌어. 응? 1억 몇천을 뜯기고 오히려 다 그런 짓 하는 거야. 벌려고 하다가 그게 열등이니까 거꾸로 되죠. 약자는 그런 거예요. 약자가 벌으려고 해봤자요 약한 위치로 떨어져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게 약하다고 느끼니까 거기로 떨어지는 거지. 약자를 인정 못하면. 그래서 진짜 강자는 뭐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수치도 내가 누가 나한테 너 창녀지? 너 거지지? 너 못생겼지? 이런 얘기도 씩 웃으면서 이렇게 받아줄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나 화대 많이 줄 거야?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돼. 근데 막 수치당하면 난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막 지키는 거야. 내 명예. 명예가 어디 있어? 명예가. 다 빨가벗고 태어났고. 응? 창녀나 거지도 다 인간이고. 그냥 아파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애고는 다 약자인 거야. 너무 두려워. 지키려고도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지키려고 너무 두려워. 조금만 실수해도 더 비난받고, 그렇죠? 온 세상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 얼마나 무서워? 그 무서운 줄도 모르고 세상에 서로 그 자리에 가겠다네.
높은 자리, 대통령하고 막. 그게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 줄 알아? 다 시퍼렇게 눈 뜨고 애구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 잘못만 해봐라, 조지겠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아이고, 가시방석이지? 도가 안 돼 있으면 그 너무 무서운 자리예요. 근데 그걸 모르네. 얼마나 두려워, 애구가. 그게 약자인 거야. 근데 여러분은 약자를 인정을 안 하고, 인정 안 할수록 약자가 되잖아. 그래서 날마다 눈치 보고,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약자가 셀수록 자기 인생을 자기가 못 살아. 옷 입을 때도 지난번에 이제 우리 마스터하게 하나를 데리고 내가 옷을 사서 입히는 무슨 브이로그를 찍었어요. 근데 그 아기가 색깔이 검정색 아니면 곤색 아니면 베지색 회색 그 안에서 못 벗어나. 그래서 처음에 막 야자수 나무 무늬 있는 막 이런 거 주니까 막 관념을 못 깨는 거죠. 남의 눈치를 보는 거야. 두려워서 약자니까. 뭐 옷이 그래? 이럴까 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옷 하나를 입어도 남의 눈치 신경 쓰고, 그치? 그래서 처음에 헤라 엄마도 그것 때문에 엄청 처맞았다? 지금은 막 그런 드레스 같은 거 안 입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헤라 엄마 그러려니 이러니까 안 입어. 옛날에는 다 놀래 자빠지니까 관념 죽이려고 입었어. 막 이렇게 쫙 파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도인이 저런 걸 입냐고. 아, 도인은 왜? 도인 오히려 더 잘 입어. 자유로워. 처음에는 저도 그 눈치 보는 애고가 사람들이 청바지나 그냥 편하게 입었거든요. 청바지 티 같은 거 입으면 아니 무슨 도인이 저렇게 입냐고. 그래서 그 눈치 보느냐고. 지금 같으면 뭐 야 이게 도인이야 이러겠지만 한복을 입었어. 한복을. 그랬더니 무당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입어도 주변 사람들 다 얘기해. 근데 그 눈치 보니까 내 인생을 못 살아. 그냥 내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남들이 시시비비 지적하는데 다 쓸리는 게 약자야. 두려우니까. 탁 치고 들어오면 두려우니까. 그 살기거든. 이 공부는 그런 공부야. 절대로 그걸 현실의 고통이나 아픔을 받아들여서 즐기기 전에는 여러분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행복이라고? 야, 놀이공원 가서 가만히 앉아있어. 행복해요? 거기 다 타고 다녀야 재밌지? 세상에 재밌는 마음을 느끼면서 그거로 이별도 해야 사랑이 아름다운 거야. 그렇잖아. 이별도 안 하고 처음 만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어. 안 아름다워. 버림을 오지게 받을수록 아름다워. 그 아픔으로 들어가서 인정할수록. 그래서 저는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기억이 전부 아름답게 다 남아있어요. 그중에는 제비도 있었고 돈도 뜯겼어. 제비한테 걸려서. 그리고 뭐 별별 남자가 있었지만 그게 다 아름답게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아프고 정말 수치스럽고 그랬는데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내 인생이 정상이란 증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경험을 하고 갈 수 있는 게 축복이지. 사랑 한 번도 안 해보고 제일 불쌍한 아기들이지. 특히 16세 수행단체 들어갔대. 지난번에 어떤 아기 훈련 힐링 세션 했는데 63이요. 천열에. 그래서 내가 우리 애기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혜라님 저는 상처가 없어요. 남자를 안 만나서. 그게 상처요. 내가 그래서 제일 큰 상처요. 성폭행보다 더한 상처요. 여러분 웃긴 거 알아? 여러분 성폭행이 아프다고? 그거보다 더 아픈 게 남자한테 사랑 못 받는 거야. 세션을 예전에 하고 되게 웃은 적이 있어요. 마스터 아기들 대상으로 세션을 했는데 자기는 남자들이 안 좋아하는 게 하나도 아프지가 않대. 그리고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지도 않대. 그래서 그래? 그리고서 세션 어떻게 했냐면 여자 그 둘, 그 아기랑 한 여자 아기 둘이 이렇게 손잡고 가는데 어떤 남자를 여기 세웠어. 그래서 딴 아기, 자기 말고 딴 여자를 성폭행하는 세션을 했어요. 성폭행하는 척하는 이제 세션을 했어. 그랬더니 그리고 옆에 앉아있게 했어. 그랬더니 뭐가 올라와요? 버림받은 마음. 저 여자를 이쁘다고 택한 거 아니야. 왜 나는, 그러니까 급기야 한참 앉아있다 일어나다 이러더라. 왜 나는 성폭행 안 해줘? 왜 나는 안 해줘? 난 안 이뻐. 그게 진심이야. 맞잖아. 그러니까 그 남자가 너 피우피해. 너 못생겨서 너는 아우 절로 가. 이러니까 나 괜찮아. 계속. 아프지. 인간 몸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놀으려고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그 아픔도 다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놀 때 황홀한데 화나려고 그래. 아픔으로 들어갈 때 그게 힘들거든. 힘들지 않으면 재미있어? 여러분 힘들지 않고 살아봐. 재밌나? 박지성 선수가 축구할 때 힘들어 안 들어? 아, 저 아기는 워낙 잘하고 재미있으니까 안 힘들 거야. 오지게 힘들어. 오지게 힘들어. 어떤 걸 할 때 힘들게 열심히 해봐. 재미있어. 어떤 아기가 와서 혜라님 남들은 다 축구가 재밌다는데 나 재미없어. 이런 남자아기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넌 열심히 안 하는 거야. 목숨 걸고 뛰어봐. 엄청 재밌어. 그렇잖아?
헬 엄마가 할 때 목숨 걸고 열심히 하거든. 세션 있고 그림이. 그러면 재밌어. 근데 대충 해. 아이, 대충 귀찮아. 아이, 그래. 에이, 동, 볼 한번 채고. 에이, 뭐 이렇게. 재미가 어디 있냐고. 진심으로 아프면서 열심히 힘들게 살아내야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진짜 사는 거고, 그렇게 진심으로 살게 되면 끝내는 깨닫는 거야. 그 아픔이 다 사라져요. 아픔으로 걸어 들어가서 아픔을 느끼면서 계속 살아내면 그 아픔을 보는 두려움도 인정하고, 내 약자를 인정해. 아플 수밖에 없는 약자. 그리고 그 약자를 인정하려고 하면 올라오는 또 약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를 인정해. 그리고 그냥 살다 보면 아픔이 사라지면서 마음이란 본인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야. 많은 아기들이 착각해. 공부,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생,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이 어떤 아픔이 떨어졌을 때 그걸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보통은 미움 쓰고 심지어 자살해. 그 소중한 자기 목숨을 끊어. 아니, 돈 없다고 목숨을 끊어?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목숨이 있어야 돈도 또 벌고, 어? 사랑도 또 받고 사랑도 할 텐데. 그냥 받아들인 거야, 어떤 아픔도. 이번에 그 1억 몇천인가 막 빚을 다 대서 그거로 보이시피싱으로 난린 아기한테도 받아들인 자세가, 일반인 같으면 아이고 죽자 막 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받아들여야 돼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할 수 없어.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숨은 살아야 되지, 그치? 파산 신고하고 나 못 갚는다. 나중에 회복하면 천천히 갚겠다. 독촉하지 마라. 얘기해서 때리려면 때려라. 쳐맞고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게 무릎 꿇고 빌고. 그리고 그 아픔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런 열등이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 모든 에고 속에는 필연적으로 버림받은 열등이가 있었어. 버림받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 육체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 육체에 한계가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게, 이 세상에 못하는 게 99.9%지. 내가 할 수 없는 게, 남을 도울 수 없는 게 99.9%인데 그걸 인정 안 하고 남을 요만큼 해줄 수 있는 그 0.0001%를 붙잡고 나 잘났다고 하면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럴 때 약자가 되는 거야. 약자의 아픔으로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그걸 인정 안 할수록 그 약자가 더 약해지려고 더 힘든 상황을 만들어. 힘들게 하고 서럽게 하고 아프게 해. 그래서 헬 엄마는 약자를 이해해주고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딱 약자 죽이는 사람. 약자를 죽이는 건 어떻게 죽이느냐? 인정하는 게 죽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돕는다고 날뛰면 날뛸수록 옆에 사람 힘들고 나도 힘들다는 거. 잠잠히 기다려야 돼. 그 성서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잠잠히 기다려라. 내가 너희 주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나와요. 신의 이름은 어떤 것이든지 동일하죠. 물론 성경도 깨닫지 않은 아기들이 써서 왜곡된 게 있지만 어떤 건 맞는 말이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와요. 신성은 고요하게 가만히 있는 자에게 오고, 때를 기다리고 자기 마음을 보고 아픔을 인정하고 자기 내면에 자기를 자꾸 그 아픔 인정하고 두려움 인정하면서 거기 있는 그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있는 아기에게 신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오는 거야. 근데 막 밖으로 그 열등이가 자기의 버림받은 아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이 아픔 안 보려고 밖으로 돌아다녀. 반드시 낭패보는 거야. 그래서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열등이가 좀. 아픔을 인정하고 웬만큼 그걸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아픔을 느껴야 된대. 아픔을 안 보고 싶어. 그러니까 아픔 보기 싫으니까 밖에서 어떤 짓을 계속하는 거야. 애쓰고 사는 거야. 여러분이 다 그거지. 그게 크든 적든. 근데 아주 심각한 열등이는 그런 거야. 아니, 자기 돈 있는 데서 좀 투자를 하고 좀 쓰는 거야 괜찮아. 아니, 빚까지 내가고 미친 거지. 그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빚을 내서 주식을 했어. 주식으로 올라갈지 때 떨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리고 올라갈 확률과 떨어질 확률이 반반이지, 그치? 아무리 잘 쳐준다고 해도, 그치? 근데 이미 빚을 내서 그걸 투자한다는 얘기는 뭐야? 100% 내가 옳다고 믿는 거야. 100%라고.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100% 완전 확실하다. 이럴수록 열등이야. 너무 자기 확신이 강해. 깨닫기 전에는 자기 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알 수 없는 거야. 깨달아도 그게 자기 확신이라기보다는 본래 신성의 인도를 받아서 사니까 그분의 뜻을 알고 거기 순종하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지. 에고가 확신한다는 건 그 열등이가 자기의 무능함을 안 보려고 확신하는 거야. 100% 맞아. 막 이렇게 할 때 그 아기는 벌써 열등이야.
그렇게 반반의 위험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게 열등이가 사고치는 거지, 여러분. 아프게.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아픔이 사랑인 줄 알 때까지 아픔을 인정하려고. 저도 그게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아픔으로부터 도망온 것 같아. 저희 아빠가 죽으면서부터 제가 아픔을 버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래도 아픔을 좀 느끼고 살았거든. 근데 저희 아빠가 돌아가실 때 되게 아프게 돌아가셨어. 이게 간경화, 간암, 간경화 같이 있고 말기니까 배가 임산부처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임산부처럼 배를 이렇게 안고 있어. 이게 바짝 말라갖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는 게 제가 너무 가슴 아프니까 술 먹고 12시에 들어가요. 그럼 저희 아빠가 너는 어째 큰딸이 아빠가 아픈데 이렇게 일찍 안 들어오냐고. 그러면 눈을 안 봤어요. 아버지 얼굴이 기억이 안 나. 사실은. 돌아가시기 전 한 세 달 정도를 얼굴을 안 봤어. 너무 아프니까. 왜? 내가 못 도와주잖아. 내가 대신 죽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버림받은 아픔이 올라오죠. 버림받은 아픔은 뭐예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무능한 열등의 아픔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아픔이야. 내가 그분을 도와줄 수 없는 아픔. 그러니까 그 아픔 보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내 아픔 보는 게 무서우니까 아빠를 보면 그게 떠. 무능한 열등이 아무것도 내가 해줄 수 없고 죽어가는 저걸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거 죽어가는 사람보다 지켜보는 사람이 더 아픈 거 알아요?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맨날 술 먹고 제정신으로 안 사는 거지. 날마다 술 먹고 얼굴 안 봤어. 근데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진짜 그 아픔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 열등이 아픔을 버린. 그때부터 아픈 일이 엄청 생기는 거야. 그전에 내 뜻대로 다 됐거든? 순조롭게? 그 다음부터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그리고 미쳐버려갖고, 응? 막 남자들이랑 바람도 피우러 다니고, 막 술 먹고, 막 그냥 아무 데나 돈 처박아서 막 돈 날리고 막 이러고 다니고 미쳐갖고. 이게 너무 아픈 걸 인정 안 하니까 너무 아프면 어떻게 돼? 여러분, 아픈 사람 어떻게 해요? 저 중환자실 가봐. 옛날에 인천에 내가 무슨 병원에 있었는데, 거기서 마약을 항상 관리하는 할 때 이게 열쇠 잠그고 남자 간호사가 거기를 지켰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됐냐면 몰핀을 맞아도 마약을 맞아도 말기암 환자들이 5분도 안 간대요. 이 통증 진정. 그러니까 뭐 마약을 더 놔달라고 하고 이게 무슨 국가에서 정한 법이 있어서 일정 함량 이상은 못 놔준대. 안 놔주면 의사한테 칼들이 대고 난동부리고 밤에 훔치러 와요. 그리고 내가 그런 환자도 봤어. 박박 기어. 그래갖고 손톱이 다 이렇게 빠져서 피가 나오고 그 진통제를 씹어먹어. 그냥 통째로 막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미쳐서 소리 지르고 막 이래. 마음이 아파도 그래. 마음이 아픈데 여자 남자를 버리면 걔가 미쳐버려.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판단력도 없고 그냥 막 무슨 짓을 해야 돼. 어디다 막 투자도 하고 막 어디 가서 막 잘난 척도 하고 막 이것저것 정신이 없어. 누구 만나러 다니고 막 계속 그래. 너무 괴로워서. 걔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친 짓을 막 했어요. 젊을 때. 돈도 많이 날리고. 막 사업 투자한다고 막 여기저기 막 이러고. 너무 아프고 이제 다 버림받아서 돈도 다 날리고 몸무게도 그 163cm인데 38kg 돼서 거의 기어다 38kg 이후로는 재보질 않았어. 너무 무서워서 죽을까 봐. 그래서 그 밑으로 아마 더 내려갔을 텐데 안 재봤어. 진짜 그때 보면 이게 해골바가지였죠. 그런 상태로 이제 여기 온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러면서 이 공부하면서 아픔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제자들이 죽는데 정말 그때 진짜 그만두려고 했었어. 그러다가 제가 힘든 사건 있고 나서 제자 아기들이 나와 같이 하고 내 아픔을 느껴줄 때 되게 참회하면서 이 아기들이 스승이 내 아픔을 이해해 주는데 나는 도 닦는 도인이라고 스승이라고 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그런 거야. 그래서 절대 이제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진짜 아픔을 받아들였어. 받아들이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사실은 그 나는 제자들에 대한 그런 아픔이 다 청산된 줄 알았어. 그때 그 죽은 제자들에 대한 아픔을 엄청 청산하고 그걸 도와주지 못하는 무능한 내 열등이에 대한 두려움, 그런 나를 인정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더라고. 야, 너는 네 아빠도 못 구하더니 돗 닦아서 구한다더니 네 제자도 죽었잖아. 너 봐, 네 꼬라지를 봐. 네 열등하고 찌질한. 이럴까 봐 너무 두려운 나. 그걸 이제 청산했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그 서울지역 리더 중에 하나가 제가 되게 이뻐하는 아기가 그 아기가 나를 잘 따르고
사랑스러운 아기가 어우 전화가 왔어. 유방암 2기라고. 근데 암 같은 경우는 뭐 10년, 20년 이렇게 발병할 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그죠? 그게 이제 빨리 드러났으니까 사실은 다행인 거야. 그래서 사실은 하나도 두렵진 않았어요. 이제는 내가 그런 정도는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아가 걱정 마라. 엄마가 지켜준다. 영채님이 너를 보호하니까 담대해라. 걱정 말고 수술을 하라면 하고 칼을 대는 건 네 살기를 없애기 위함이니까. 네가 살기 때문에 고집부리면서 걔가 안 들어가요.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그 살기를 죽여야 되는데 칼을 대면 이 몸세포, 몸뚱아리가 마음이야. 그게 같이 죽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몸에 칼을 많이 댄 사람은 개살기가 있는 거야. 그게 다 액땜이야. 안 죽이려고 그렇게라도 칼을 대서 내 살기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된 거야, 아가. 이렇게 딱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 그 아픔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절청산된 거지. 제자가 그 죽을 때 내가 못 도와줬던 아픔. 그렇죠? 그래서 그날 그린 그림이 너무 아파. 막 계속 막 눈물이 나오고 그 열등의 아픔이. 엄청 막 울면서 그리는데 저를 도와주는 그 아기도 같이 막 엄청 진하게 나오니까 이게 막 아픔이. 그래서 그때 아픔을, 그때의 눈물과 지금 눈물은 참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열등의 아픔만 느꼈다면, 너무 죽고 싶고 비참했다면, 지금은 내가 이 아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이 아픔이 아기를 사랑하니까 느끼는 아픔이라 아픔이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아프지 않고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 내가 이 아기를 참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은 영채님이 주신 사랑이니까 영채님이 사랑하면 보호받죠. 안전할 거야, 아가야. 엄마가 너의 아픔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헤라 마음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아가야, 이제 엄마가 너의 아픔을 알았으니 너는 괜찮다. 이게 뭐예요? 영채님이 헤라 엄마가 그 아픔을 받아주고 인정해주면 그 아픔이 사랑으로 잘 치유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기나 그걸 받아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헤라 엄마는요, 여러분은 헤라 엄마가 영채님에게 엎드려서 그분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애고지 내가 그분 위에서 그분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야. 영채님은 말 그대로 신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채님의 사랑이 돌아야지 제가 안심이 돼. 여러분을 보면서 제 눈에서 우리 아기 이쁘다. 그리고 그 아기의 아픔이 탁 느껴지면 아 이제 안심이 돼. 근데 영채님의 눈으로 보잖아. 나는 이 애고는 여러분을 다 사랑해. 진짜로 나한테 왔네. 여러분 미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제자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막 미워할 때는 미움을 인정 안 하니까 아픔으로 집어넣으려고, 막 버릴 때는 두려움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럴 뿐이야. 모진 소리 할 때는 아픔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야. 이 에고는 왜 그럴까? 영채님이 보기에 사랑스럽지 않으면 내가 두려운 거야. 아, 이 아기가 영채님이 보기에 사랑스럽지 않고 자기의 열등의 아픔을 버리고 있어. 열등의 아픔, 자기의 버림받은 자기 여자 남자를 버리고 있는 아기는 영채님이 어떻게 사랑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영채님의 사랑은 아픔을 대속하는 사랑이에요. 그 아픔을 이 아기가 인정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열등이에요, 아파요 하고 인정할 때 그걸 훅 받아서 그 아픔을 치유하면서 사랑을 주거든요. 그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픔을 인정 안 한 아기를 보면 너무 두렵지.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사랑을 주고 싶은데 어떤 아기 그래. 헤라 엄마 왜 나 사랑 안 주냐. 인정 안 하잖아. 나만 보면 나를 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헤라 엄마를. 헤라 엄마가 자기 꼬봉이야. 헤라 엄마는 또 영채님을 자 꼬봉으로 둔 사람인 줄 아나 봐. 영채님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 아픔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뺏으려고 해. 날 보면 이래. 헤라 엄마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이러이러하게 해주세요. 저 돈 없거든요. 돈 해주시고요. 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사업 실패했는데 이거 일으켜 주시고요. 받아들여야 돼요. 먼저 사업 실패한 열등한 나, 돈을 잃은 열등한 나,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든 열등한 나, 그걸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내려가.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당해봐서 알잖아요. 내 열등이가 잘난 척하다 어디까지 갔어요? 자살 직전까지 갔잖아. 빚만 10억 은행에 지고 온몸에 병 걸리고 죽기 직전까지 가정도 파탄나고 아무것도 없이 거기까지 갔잖아요.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야. 얼마나 지독한 애군지. 내 열등이를 그렇게 대해야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됐을 때 내가 왔으면 엄청 잘난 척하고 인정 안 했을 거야. 되게 교만한 애구나. 왜? 여러분이 보다시피 인물이 괜찮아. 왜 웃어?
인물 괜찮아. 몸매도 뭐, 뭐 가슴만 빼놓으면 준수합니다. 괜찮아. 여자 약사야. 그거 어디 가면 다 사랑받고 환영받고 나름 꽤 똘똘해. 자부해. 그러니까 잘난 척이 하늘을 찔러. 과거에는 뭐 잘 나가는 남자 아기들하고 연애도 많이 하고 뭐 아 내가 엄청 잘난 줄 알아. 근데 이걸 깨주려고 아빠 돌아가시는 게 신호탄이었던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잘난 척하던 여자가 완전 버림받은 아가가 되더라고. 내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의지하고 있었던 의존하는 약자 열등인지를 그때 처음 알았죠. 그러면서부터 내 인생 그때 약자를 인정했으면 덜 두드려 맞았을 텐데 그때 또 인정 안 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내리막길이야. 계속 또 인정 안 해. 사고치고도 인정 안 해. 사업실에서 10억을 빚을 졌는데도 괜찮다고 인정 안 해. 그냥 갑바로 살아온 인생이야. 처맞으면서도 배신당해. 인정 안 해. 처맞아. 인정 안 해. 마지막에 막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너는 간경화가 있다. 간이 변형되고 있다. 그래도 인정 안 해. 그냥 죽으려면 죽지요 뭐 이러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온갖 고생을 하고 밟히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언제 인정했냐면요. 주머니에 진짜 그 200원이 있었거든.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돈이 진짜 하나도 없었어. 얼마만 융통이다는가 걔가 거기를 가져오기로 했어. 그래서 거기 서울에 그 어디요 거기서 기다리는데 자판기에 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그때는 맥심 커피 처음 나왔을 때 300원짜리 커피 있었어요. 자판기 커피. 그래서 마시려고 했는데 200원밖에 없어. 돈이 없어. 근데 너무 수치가 올라오는 거예요. 100원이 없어서.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냥 했더니 뒤에 어떤 남자 아기가 있었어요. 아저씨가. 근데 잔돈 없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기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 다른 지폐 같은 거 있지만 잔돈이 없어서 못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 근데 나는 정말 너 거지지? 이렇게 들리는 거야. 자격지심에. 없으니까. 그치? 그래갖고 아니에요 이러고 그냥 돈 그냥 지금 같으면 아저씨 돈 없어요 좀 주세요 이럴 텐데 이 바보가 지금은 나 거지 시켜도 거지가 아니야. 아저씨 돈이 없어요 좀 300원만 이러면 안 줄 사람 어디 있어. 고마워요 이러고 식당 가서 밥 한 그릇 주세요 나 설거지 좀 해줄게 이러면 되는 걸 그게 그렇게 수치스럽다고. 커피도 하나 못 먹고 앉아있는데 수치가 너무 올라서 거지의 아픔을 안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내가 어떻게 이 신세가 됐을까. 그 대단하던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잔돈이 없어서 이걸 커피를 못 먹고 이런 시세 뭐 그때부터 눈물이 나오면서 내가 진짜 무능하고 열등하고 잘난 척만 했지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 그때 오는 거예요. 처맞을 대로 처맞아야 오는 거야. 사람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야. 고통은 겪어야 되는 거야.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이제 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 오지게 그때 깨지면서 내가 엄청 열등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이라는 거를 그냥 나는 이게 여기 와서부터 돋닦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내 인생이 도였어. 그냥 본래가 나를 치는데 잔인하게 치더만요. 아, 내가 당한 일을 얘기하면 여러분은 정말 기절할 거다. 다 밟히고 해서 마지막에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었어. 여기 왔을 땐 이미 귀여운 상태지. 다 아무것도 못하고 나 열등하고 무능하고 쓸모없고 나 바보 천지 멍청이에 똑똑한 척만 했지 잘난 척만 했지 아무것도 모르는 병신입니다가 그냥 나와 그냥. 그래 내 인생을 생각하는데 눈물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하면서 얼마나 다치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되게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말년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보면서 그리고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 되게 행복한 모습을 보고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돌아가시니까. 엄마가 돌아가실 때도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이렇게 몸이 사지가 굳고 그냥 죽었거든요. 제 앞에서 나무토막처럼 굳어가면서 그냥 죽었거든.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되게 가슴이 아프죠. 그러면서 또 제가 한번 그때 내가 부모조차 행복하게 못하고 행복하게 못해주는 이런 열등이구나. 되게 아픔을 느꼈어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저는 열등의 아픔을 되게 많이 느껴요. 어떨 때 느끼냐면 아직 그게 남아있나 봐. 그러니까 도력이 아직 거기서 그만큼 부족한 것 같아. 아프다고 이렇게 전화 왔는데 혜린이 너무 걔가 막 울면서 그러더라고. 죄송해요. 행복한 모습 못 보여드리고 저 암 걸렸어요. 막 우는데 그 마음이
훅 들어오면서 내가 그걸 당장 어떻게 못해준 그 아픔이 있죠. 아직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리고 우리 아기들 이렇게 보면 돈 없는 아기들도 많잖아, 그치? 가난의 아픔 청산해. 근데 사실은 속으로는 되게 그게 가슴이 아파요. 특히 뭐 자기가 어른이고 나이 먹고 뭐 이런 아기는 둘째치고 아직 어리고 부모한테 버림받고 막 혼자 그걸 막 애써서 벌어서 이렇게 그 돈을 모아서 이렇게 수행해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내가 그 아기한테 얘기할 때는 냉정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슴으로는 되게 아파. 내가 더 능력이 있는 스승이면 그런 거를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되게 그게 가슴 아픈 그걸 느끼는 게 내 열등이의 아픔을 느끼는 게 그 열등이가 죽겠죠? 그 열등이가 죽으면 헤라 엄마가 정말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스승이 될 거야. 그러면 정말 가난한 아기들도 공부에 뜻이 있고 정말 열심히 하는 아기는 가르칠 수도 있고 나중에 제가 헤라TV에서 막 농담으로 얘기 좀 진담이에요. 영채 아파트도 짓고 세상에 좋은 일도 많이 가난한 아기들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존재가 강자가 정말 되는 거지. 되려면 그 아픔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현실을 좀 똑바로 봐. 좀 제발. 그러니까 나는 아기들이 열등이 인정 안 할 때 진짜 그게 이상해. 한 번은 이런 아기가 있더라고. 나한테 와서 헤라님 저기저기 어떤 단체 스승을 자기가 잘 안대. 그 옆에 오른팔로 있었대 10년을. 근데 헤라님보다 도력이 훨씬 못한데 그 단체는 이렇게 크고 헤라님은 이렇게 단체 아직 작다고 하면서 헤라님이 훨씬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분이 뭔가 나보다 뛰어나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이 사람이 더 많이 따르고 그렇게 훌륭해진 거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 나무를 판단할 때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응? 네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잘못된 거야. 그분이 뭔가 더 공부가 되신 분이지. 내가 내 열등의 아픔을 알아요. 받아들여.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야, 그치? 내가 못 도와주면 네가 여러분 생각해봐. 너 공부 열심히 해라 혼내키면서도 내가 못 가르치는 아픔 느껴야 돼. 아이 학생이 수학 점수 30점 맞아. 너 머리는 아프다고 구박하긴 하지만 선생님이 아픔 느껴야 돼. 내가 왜 이거밖에 못 가르치는 선생인가 열등이 아픔을 느껴야 유명한 수학 선생님이 되는 거야. 자기의 열등이 아픔을 느끼면 느낄수록 유능해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막 연구하지 않았겠어. 어떤 수학 강사, 유명한 강사가 TV에 나와서 가르치는데 기가 막히더만요. 너무 재미있게 잘 가르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게 됐냐 했더니 수학을 되게 못했대, 자기가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열등감 올라서 아팠고 학생들 가르치면 선생님이었대, 원래 수학 선생님. 근데 못하는 학생을 볼 때마다 자기의 열등이 아픔을 보는 걸 봐서 이 아기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자기가 이걸 잘 이해 못 시키고 애들이 공부 못할 때마다 아팠대요. 열등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계속 자기 열등이 아픔을 인정한 거야.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유능해진 거야. 자기 아픔을 봐서 유능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자기 열등이 아픔을 안 보고 이러는 거야. 네가 문제가 있지, 네가. 네가 머리 나빠서 공부 못해. 아니, 자식 보고 머리 나빠서 공부 못한다고 하면 안 돼. 누가 낳았어, 누가. 근데 진짜 누가 낳았어. 그러면 이래. 지 애비를 닮아서. 지 엄마를 닮아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내가 뿌린 씨앗을 왜 내 거라고 안 해. 그리고 지금 내가 단칸 세 방에 살고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그건 내 탓이잖아. 왜 그거를 갖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 그게 바보야.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 열등이가 하나도 안 죽고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성장을 안 하는 거야. 성장하기 싫으면 이 상태로 그냥 이 애고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세요. 계속 더 나빠질 거야. 계속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겠죠? 더 나빠지는 길로 갈 것이고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예요. 흘러야 되는 거야.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뒤로 후퇴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 열등의 아픔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못났다는 걸 인정할수록 발전해요. 강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약자에서 벗어나서 인정해야 되잖아 그 아픔.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워. 두렵지. 나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나는 제자가 와서 대놓고 얘기한 아기도 있어. 미국에서 온 아기인데 내가 동영상에서 헤라님 보고 진짜 존경해서 왔는데 별거 아니구만. 이런 대놓고 나한테 실제 별거 아니네요. 뭐 이런 식으로 무시했어요. 여러분 그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내 열등이가 저런 말을 무시당한 내 열등이가 저런 아기가 와서 나한테 그 아픔 느끼라고 하나 보다. 오지게 두려웠지. 인정했어요. 인정할 때 더 두렵지. 화내는 게 쉽지. 이게 어디서 그런 말 해. 너 가 오지마. 싫으면 오지마. 이게 쉽지. 꺾었어.
미안하다. 이거밖에 안 돼서. 내가 돌을 더 닦을게. 이해해라.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잤겠어?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 다음날 강의를 하는데 강의가 안 돼. 걔가 저기서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너무 무서워. 나를 쳐다보는데 너무 무서워. 시시콜콜 딴지 걸고. 한두 번이 아니여. 응? 또는 남자에 대한 남존여비 청산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딱 들어오더니 어? 여자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나를 보더니. 그래서 왜 나가세요? 그랬더니 어디 여자가 남자를 가리키려고. 70도 넘은 남자분이셨는데 어디 여자가 남자 가르치려고. 난 여자인 줄 알면 많았지. 그러면서 나가버렸어. 그때는 제 동영상도 없을 때니까. 그러면서 무시당했어요. 그때 그냥 여자라서 수치당하고 버림받은 아픈 여자 인정하고 그거를 인정할 때 얼마나 두려워. 내가 그런 여자라는 거. 응? 여러분 아프고 수치스러운 건 떠벌리라고 그랬어. 그날 내가 다 얘기했어. 직계 제자들한테. 나 오늘 이렇게 수치당했다. 너무 아프다. 날 건드리지 마라 오늘. 그렇게 아픈 거예요. 나도 그렇게 죽었어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발로도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 고집부리고 인정 안 해? 용가리 통뼈요 여러분이? 여러분 영채님이요? 이미 득도했어? 아니잖아. 그 들어가야 돼. 아프지만.